1592년 4월 14일 군이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외의 제1군이 부산 진성으로 밀려든다. 임진왜란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. 부산 진성을 지킨 장수는 충장공 정발참사다. 그는 1553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출생하여 1577년 별시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몇 달 전에 부산진 참절제사로 부임한다. 왜군 1만 8천여 명의 공격에 부산 진성의 병력은 겨우 600명뿐. 성 안의 군민이 힘을 합쳐 분전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. 화살이 떨어지고 더는 버틸 수 없자 부하 장수들이 성을 빠져나가 구원병을 기다리자고 간청한다. 하지만 장군은 나는 이 성의 귀신이 될 것이다. 또다시 성을 포기하자고 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고 하며 끝까지 항전할 것을 독려한다. 하지만 얼마 후 공은 탄환에 맞아 절명하고 성은 함락되고 만다.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성은 함락되었지만 성 안의 군민이 전멸할 때까지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왜군은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. 이런 사실은 휴전 중 강화 교섭을 위해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황신이 외장 평조신으로부터 정발의 무용을 극찬하는 회고담을 듣고 더 알려지게 된다. 검은 군복을 입고 진두에 나서 군민을 지휘하는 장군의 용맹한 모습을 보고 외병들은 그를 흑이 장군으로 불렀다고 한다. 임진왜란의 첫 전투에서 순절한 정발 참사는 후에 좌찬성에 추중되었고 그의 충절을 기려 부산 진성의 남문자리에 세운 정궁단과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에서 제양하고 있다.